김해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양팀의 이 순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김민준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오창권, 김은선, 하용주, 주한성, 정민우, 박기동, 마르코, 장백규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성용 감독 대행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천안시 축구단 재종일 골키퍼가 먼저 골키퍼 장갑을 끼겠고요.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호도우프, 이석규, 못다, 최랑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또 심판진을 따라서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은선과 이민수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반대편 오른편의 하얀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오른쪽 측면 긴 패스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김해식이 따라 들어가는 못다를 봤습니다. 접어두고 페널티 박스 모서리 부근 가운데 오른발 듭니다. 위협적인 슈팅 윤용호. 못다의 존재감이 전반전 초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도우프 왼발로 한 칸 앞을 봤습니다. 이석규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천안시의 선제골이 꽂혔습니다. 주인공은 이석규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천안시 축구단. 아, 이석규의 아크 정면 호쾌한 오른발 수익 한 방. 김민준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 14분 선제골을 기록하는 천안시 주인공은 이석규입니다. 다시 보시죠. 호도우프의 왼발 원터치 전환 패스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아, 가까운 쪽 포스트로 그대로 찔러 넣었습니다. 호도우프와 못다와 함께 선제골을 만끽한 이석규. 김현중이 반대편의 동료를 봤습니다. 김혜식 얼리크로스 올려줍니다. 머리 맞았고 뒤쪽에서 홍승현이 왼발로 걷어냅니다. 트래핑 됐습니다. 윤용호 오른발 벗어납니다. 벼락같은 오른발 임팩트 윤용호. 장백규의 오른발, 조영진의 왼발. 장백규 올려줬습니다. 직접 보내대요. 지나갑니다. 장백규의 날카로운 오른발. 올라가는 강신명을 봤습니다. 강신명 곧바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박스 안쪽 트래핑 헤더 가운데 먼저 발 걷어냈고 오른발 골대 맞고 두 번째 득점. 스코어 2대0 천안시가 전반전에만 두 골을 얻어갑니다. 강신명의 반대 전환 패스 역시 못다의 머리에서부터 호도우프의 발밑까지 연결됐습니다. 호도우프 오늘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만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이적생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여를 변환시키면서 두 번째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못다의 헤더 가운데서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호도우프의 오른발에 걸렸고요. 골망을 골대 맞고 흔들어버리는 호도우프의 추가 득점. 박기동 선수와 김은선 선수 두 선수가 겹치면서 이 공중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김해시청의 뼈아픈 추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본인의 신체 부위까지 이어서 맞으면서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머리 맞았습니다. 가져놓고 왼발 슈팅!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골포스 강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주심 그대로 갑니다. 바로 페널티 박스 안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서 파울 아니냐 이런 어필을 이어나가 보고 있고요. 김은선의 오른발 임팩트 크로스바 상단을 맞고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쇄도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었는데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붙어주는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에 홍승현 마지막 공격 기회를 가져갑니다. 오른발로 멀리 붙여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마르코 라이코비치! 2022 K3리그 7라운드 순연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전반전 2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김해시청, 왼쪽에 천안시입니다. 공 뽑아낸 천안시입니다. 오른쪽 들어올려줍니다. 줄리아노 가슴으로 받아놓고 공격 숫자 3명, 오른쪽에 빈 공간을 받습니다. 오른발 슈팅! 옆 그물! 김해식의 기습적인 슈팅! 김경구가 최현빈과 겹쳤는데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김해식, 자 압박이 통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옆 그물을 때립니다! 그라운드 안에 있던 22명의 선수를 모두 놀래켰던 김경구의 오른발! 김해식 선수가 뒤쪽에서 들어왔던 김경구 선수의 위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조영진 원터치 패스 꺾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 살리면서 조영진 낮게 밀어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세컨볼! 세컨볼! 김경구 뒤쪽에서 넘어갑니다! 아직 스코어는 2대0! 재종현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뒤따라오던 슈팅까지 벗어나면서 김해시청 아직 골문 열지 못합니다. 마르코의 강력한 오른발 땅볼 슈팅, 재종현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김경구 선수가 뒤쪽을 선택한 공, 조영진의 칩샷이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주환성 이번에는 왼발로 한 번에 전환 패스, 가슴으로 떨궈줬습니다. 박사 쪽에서 넣어줬는데요. 안전하게 걷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년이 됐었던 7라운드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전후반 90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